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고 등을 이렇게 많이 토닥여 주고 안아 주고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. 하기사 저는 지금 누가 저를 만져도 이상합니다.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오빠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고 유리씨를? 네. 유리씨네가? 네. 또 결혼해서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저는 안쓰러워하지 않고 오빠는 항상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되게 약간 질투가 났었는데 이제 작가님 책을 보면은 첫째 아들한테 너는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었다고 그리고 너는 나한테 뭐든지 다 처음 경험하게 해준 존재라고 처음 배도 불러보고 처음 이렇게 가슴도 불어보고 그래서 좀 피덩이로 났는데 너무 기쁘지 않고 약간 슬픈 감정이 들었다 그걸 보고 아, 우리 엄마도 아들이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첫째여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좀 처음이어서 못한 것들이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? 항상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런 존재여서 좀 저보다 예뻐하지 않았나?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, 엄마 하면. 네. 우리 김진동 씨는 뭐 엄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아주 많겠어요. 왜냐하면 호러머니가 이렇게 김진동 씨를 또 혼자 키우셨으니까. 저는 그 엄마하고 사실 별로 그 정이 없습니다 저는. 아하.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 뭐 엄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마상,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그 그것과 우리 엄마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혼란을 그러니까 다르면 겪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외할머니 등에 엎였는데 지혜비 잡아먹은 자식. 내 딸년 과부 만든 새끼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이렇게 붙여지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?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하여튼 엄마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. 6남매를 데리고 혼자 살던 그래서 어렸을 때 늘 호통하고 차가웠던 엄마의 기억만 끊기죠. 너무 힘드셔서. 이 악물이 같은 것들. 내 니들만 없으면. 정말로. 그러면서도 늘 밥을 해줬어요. 우리는 그 말만 기억하죠. 네.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차가운 기억도 있었고 하지만 그 6살 때인가 7살 때 그 동부 정류장에서 그 대구에서 그때 그 우동을 사달라 그러면 항상 내내 차가웠다가 딱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동 그건 항상 사주셨어요. 멀미하니까. 그거 멀미 끝나고 나면 먹여줬고 그래서 은근히 멀미 하는 척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차가웠던 엄마의 모습은 연탄가스 취했을 때 한두 번은 놀라셨는데 세 번째부터는 혼자 이렇게 저를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눕혀놓고 동치미공을 놔도 깨문 들어와서 자라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또 그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때 당시 캔 황도가 되고 귀했거든요. 그거 이렇게 뚝 따가지고 이렇게 툭 났을 때 그 기억. 그렇구나. 난 먹어보지도 못했어. 그렇죠. 어렸을 때.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네.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사실 저는. 네. 그거 극복하는데 제 30대를 다 버린 것 같아요. 사실. 근데 그 엄마를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엄마도 40살에 혼자가 된 제가 지금 딱 40이 되니까. 네. 지금도 혼란스럽고 어렵거든요, 사실. 근데 이 나이 때에 6남매를 데리고 그러게. 혼자가 됐던 한 여자가 요즘 조금 보여요. 그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다. 이렇게 좀 엄마 보면 좀 이렇게 좀 불쌍해. 그러니까 암호 같다니까요. 안 됐어. 근데 그 안 된 마음이 또 오래 안 간다. 또 싸우고. 그럼 날 또 이렇게 약간 안 됐다가 네, 그렇죠. 굉장히 복합 맞아요. 저희 엄마도 이 전화만 하면 밥 차려 먹으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. 밥을 그게 어머님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밥을 차려줬던 네. 습관을 이 몸에 배어 있는데. 이거 이제 못해드리니까 전화할 때마다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문득
걱정이 늘. 그래요. 엄마들 항상 걱정.